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셀프 속눈썹 연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셀프 속눈썹 연장 키트를 광고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장님한테 저도 몇 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몇 개를 제가 받아왔어요. 저도 평상시에 이제 속눈썹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셀프 속눈썹 연장 키트를 파는 걸 많이 봤는데 과연 저게 괜찮을까? 내가 스스로 붙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이거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눈썹 연장 키트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이렇게 속눈썹이 가닥가닥 들어있는데 위에는 이제 두 가닥 붙어 있고 아래에는 속눈썹이 세 가닥씩 붙어 있는 그런 속눈썹이 있습니다. 두 가닥 여섯 줄, 세 가닥 여섯 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속눈썹을 붙이려면 속눈썹 본드가 필요하잖아요. 본드랑 이제 뭐 눈 밑이나 잘못 붙었을 때 지우기 위한 리무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속눈썹 코팅 지속제라고 적혀있는데요, 연장 후 5-6일 주기로 코팅 지속제를 발라주면 유지기간이 길어진대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주기로 이거를 위에다가 계속 이렇게 덧발라서 코팅을 해주는 건가 봐요. 이거는 본드를 짜놓는 거, 이거는 핀셋, 이걸 뭐라 그러지? 해면! 해면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해면이 왜 들어있냐 하면은 속눈썹 연장을 하면 눈화장을 지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이제 보통은 화장솜에다가 그 리무버를 묻혀갖고 눈을 지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눈썹에 솜이 다닥다닥 붙어요. 그래갖고 이런 해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속눈썹 연장을 했을 때 클렌징 티슈로 따로 해갖고 저는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 설명서를 보고 설명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실은 촬영하면서 이 붙이는 방법을 터득을 했기 때문에 먼저 여기 있는 글루판을 하나를 꺼내고요, 이 위에다가 글루를 쭉 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핀셋이랑 속눈썹을 준비한 다음에 저는 먼저 이 세 가닥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닥 속눈썹을 핀셋으로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여기 속눈썹 뒷면이 스티커라서 이렇게 손등에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을 하면 되게 편리해요. 그리고 나서 속눈썹을 이 정 가운데 부분을 잡아서 떼어내줍니다. 짠! 그런 다음에 손등에다가 다시 놓고 이 속눈썹이 윗부분을 다시 한번 잡아줘요. 그런 다음에 이 속눈썹을 바닥을 쓸듯이 이렇게 해서 글루 방울이 묻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너무 막 묻어있으면 눈썹이 떡이져갖고 너무 묻어있으면 안 되고요. 적당히, 이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너무 섬세해갖고 잘 안 보이죠?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제 눈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한 가닥을 붙였는데요, 딱 봐도 여기가 이렇게 엄청 길죠, 여기만. 두 가닥을 붙이기 전에 세 가닥으로 먼저 틀을 한번 잡아줘 볼게요. 여기에 붙이고 이게 지금 제가 영상을 같이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 혼자 하면 진짜 거의 한 10분 만에 이게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닥을 세 개 한번 붙여봤어요. 제가 또 이 앞부분에는 속눈썹이 되게 얇고 그래갖고 마스카라를 하더라도 이 앞부분에는 안 올라가거든요, 잘. 근데 속눈썹 연장을 하면 이 앞부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곱 가닥을 붙여봤는데요, 어때요? 딱 일곱 가닥을 붙였는데도 눈이 확실히 다르죠? 아, 진짜. 진짜 세상에 진짜 별게 다 나온다, 정말. 그죠?
그 다음 제가 두 가닥을 붙이면서 오른쪽 눈을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손등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원래는 제가 눈을 이렇게 막 뒤집어 까고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영상을 찍느라고 한쪽 손에 손거울을 들고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붙이느라 좀 약간 힘들긴 한데 그냥 이렇게 두 손으로 자유롭게 해서 붙이시면 더 쉽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른쪽을 붙여봤는데요. 이 두 가닥도 제가 한 지금 반 정도를 사용했어요. 일곱 개를 썼는데요. 뭐 세 가닥 일곱 개, 두 가닥 일곱 개 해서 짠! 윗눈, 붙인 눈. 제가 지금 붙이다가 여기에 본드를 좀 묻혔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감을 때마다 이 속눈썹이 여기 붙어갖고 되게 찐덕찐덕거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럴 때를 위해서 여기에 리무버가 들어있지요. 면봉에다가 붙입니다. 본드가 묻은 곳을 이렇게 리무버로 닦아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눈이 완성이 됐습니다. 왼쪽 눈도 그러면 다시 붙여볼게요. 이렇게 아까 오른쪽 눈을 붙이고 쓰다 남은 이 세 가닥부터 해갖고 먼저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두 가닥으로 그 사이를 메꿔갖고 이렇게 다시 한번 왼쪽 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떼실 때는 꼭 중간 부분에 잡았다가 다시 손등에 놓고 그 다음에 끝부분을 잡아서 다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속눈썹이 세 개가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제대로 안 잡으면 그 속눈썹이 두 개가 겹쳐갖고 그 본드가 떡지게 돼요. 어떤가요? 아까랑은 확실히 정말 분위기가 다르죠. 속눈썹이라는 게 속눈썹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얼굴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왼쪽도 지금 제가 눈 아래에 본드가 묻어갖고 리무버를 이용해서 닦아주도록 할게요. 이거 이걸로 안 닦으면요 이거 진짜 몇 주 동안 달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속눈썹 연장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속눈썹은 세 가닥 한 줄, 두 가닥 한 줄인데요. 제가 이거를 뜯다가 잘못 날려먹어갖고 한 네다섯 개는 제가 날려먹었고 나머지는 이제 제 눈에 이렇게 붙였어요. 여섯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한 가닥씩 들어가니까 한 여섯 번을 할 수 있는 그런 양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3주 정도는 지속력이 가거든요. 3주에 6번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거 하나로 버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까 되게 광고 같네. 그냥 제가 느끼는 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속눈썹 연장도 받아보고 이 셀프 속눈썹 연장도 해봤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단점은 뭐냐면요, 이걸 잘 붙이는 사람도 있고 못 붙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이걸 붙였을 때도 되게 쉽게 붙였어요. 이거 처음에 촬영하기 전에 연습하라고 이거를 저한테 먼저 보내주셨는데 에? 이거를 연습을 해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쉬운데? 이렇게 네, 처음 붙이는데도 되게 쉽게 붙였는데 제 친구도 써보라고 제가 줘봤는데 제 친구는 이거를 못 붙이더라고요, 잘.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도 이거를 얼마나 잘 붙일 수 있는지 그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한 두세 번 하니까 이게 손에 익어갖고 되게 섬세하게 본드도 살짝만 묻혀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 본드 양 조절 못 하시면 약간 눈이 그렇게
막 그렇게 섬세한 속눈썹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속눈썹 연장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 연장 한 번 할 가격으로 네다섯 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속눈썹 연장집에서 연장을 하게 되면 네, 한 2주 정도 지나면 속눈썹이 이제 막 떨어져요. 그래갖고 좀 보기가 그래요. 막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거는 내 속눈썹은 막 되게 짧고 그래갖고 좀 보기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런 비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채워서 다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AS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가성비 갑이죠. 네. 속눈썹 연장 너무 비싸요. 그리고 막 예약해야 돼요. 막 시간 맞춰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는 막 촬영하기 전에 전날에 새벽에 그냥 막 붙여요. 그리고 저는요, 연장했을 때 하고 나면 막 눈이 충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충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코팅 지속제는 한 번도 발라보질 않아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어쩌다 이렇게 받게 돼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연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처음에 이 모델 제이가 왔을 때도 저는 나 그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되게 저는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제가 만약에 별을 매기자면 별 다섯 개 중에 네 개? 하나는 남이 한 올 한 올 붙여준 것처럼 그렇게 섬세하진 않다는 점, 그거 빼고는 거의 다 마음에 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답변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댓글이 안 달리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